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절정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그 186장 보면 내 주의 보혈은 하는 찬송가 있죠. 참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밤낮없이 부르면서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던 찬송인데 우리 1절 하나 불러봅시다. 또 설교 끝날 때쯤 되면 제가 다시 부르겠습니다만 오늘은 반주하지 말고 첫 시간에는 그냥 우리 옛날식으로 풍금도 없을 때, 올겐도 없을 때 그래서 박자도 제대로 안 맞으면서도 그 찬송이 너무 좋아서 참 눈물을 흘리며 부르던 그 참 우리 선배들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왜 우리는 그들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있을까 하는 어떤 가책도 좀 마음에 느끼면서 이 찬송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8년, 9년 전에 우리 여기서 집회하실 때 시간마다 이 찬송 불렀죠. 부르면서 가사를 좀 바꾸었어요. 죽게 가오니가 아니고 지금 왔으니 하고 바꾸라고 그랬고 갈보리는 그는 문학적인 표현이지 성경적이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바꾸라고 해서 시간마다 우리가 부르면서 은혜 받은 기억이 나는데 오늘 저도 좀 그렇게 가사를 바꾸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86장 1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화재가 난 현장에서 소방관 6명이 참 아까운 목숨을 던져 순직하는 장면을 우리가 테레비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가 참 가슴을 치며 괴로워한 일이 있습니다. 방아범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해진 사람인데 정신병원이나 기도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날도 새벽 2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다투다가 어머니를 때려 패고 홧김에 불을 질렀어요. 불이 사방을 태우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급히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소망관을 붙들고 우리 아들이 아직 못 나오고 있는데 좀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소방관 6, 7명이 자기 생명 돌아보지 않냐고 우르르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불더미에 힘없이 쏟아져 내리는 벽돌더미 아래 그 고귀한 생명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테레비를 통해서 참 지켜보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나중에 보니 방아범은 오히려 멀쩡하게 살아서 밖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죽어야 될 놈은 저놈인데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 처자가 딸린 여섯 명이 희생을 당했구나. 자, 저 사람이 평생 살면서 나는 여섯 명의 소방관의 생명을 대신해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하는 이런 빚진 감정을 가지고 평생을 살까? 정말 사람이 좀 달라질까? 인간다운 존재로 좀 바뀔 수 있을까? 평생 자기를 위해 희생한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무언가 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좀 애를 쓸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방아범하고 저 자신을 비교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 저 사람은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이지만 여섯 명의 생명을 희생하고 대신 살아남았다. 너는 뭐냐? 너는 뭐냐? 너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덕분에 너 지금 살고 있지 않냐? 너 저 사람을 너는 속으로 지금 욕하고 차라리 저놈이 죽었으면 하고 있는데 진짜 죽어야 될 놈은 내 놈이야. 너는 얼마만큼 떳떳하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 욕하던 것이 결국은 나를 욕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을 탓하는 사람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가까이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사람을 엄숙하게 만듭니다. 어떤 면에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실존의 자아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종합해보면 주후 30년 4월 7일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간결한 세 마디가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못 박히시니라, 운명하시니라, 장사 지내니라, 이 세 마디가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어떤 우화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약간 정신이 가버려가지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요. 아무도 이 사건을 거짓으로 증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큼 불가사의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모순투성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의 죽음만큼 가공할 만한 죽음이 또 있습니까? 가장 참혹한 죽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해는 빛을 잃었고 땅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진동했습니다. 여인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십자가의 전율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감동은 아직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까지 그 감동은 점점 더 진해질 것이고 그 전율은 더 강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저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그 십자가의 영광은 광채를 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교회 안에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할 만한 반응이 못 되는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제가 모른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내용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와 은혜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참 답답해요. 그리고 그렇게 모르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세요. 1836년 링컨이 새벽두에 노예 해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 일로 인해서 링컨은 괴한에게 피살되었습니다. 생명을 흑인들의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바친 거죠. 흑인들은 평생 에브라함 링컨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링컨이 땅에 묻힌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남부에 있는 대농장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역사학자가 엘라바마에 있는 어떤 흑인을 붙들고 물었답니다. 당신은 링컨을 압니까? 예, 링컨 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렇지만 나는 링컨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링컨이 해방시켰다는 그 해방이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살아요.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의 무식을 농장 주인들은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식한 채 내버려둬라. 가르치지 말라. 그리고 일만 시키자. 이게 노예 주인들의 그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는 영적 지식이 부족하면요, 마귀 좋은 일 시켜요. 마귀는 너 모르는 게 좋다. 교회만 다녀. 막 그 정도면 됐어. 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문을 전부 걸어 잠가버립니다. 이런 잠긴 문 속에 갇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두 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행이에요. 비극이에요. 또 보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귀가 아프도록 듣고 또 들었어요. 성경 꽤 읽고 배웠어요. 그러므로 다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꼈을 때는 주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남북 그런 줄 모르고 울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열정을 보인 때도 있었고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너무 고마워 찬송을 부르던 그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흘러간 옛 노래가 되어버리고 지금은 덤덤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것도 병이요. 어떤 면에는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대에 가부되어가지고 외아들 하나 크게다 소망을 걸고 평생을 고생하며 키운 엄마가 결혼한 아들을 놓고 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밤이고 낮이고 계속 같은 소리 하면 나중에는 그 고마움이 고마움으로 전달이 안 돼요. 가슴이 무뎌져서 들은 둥 마는 둥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그렇게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심성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감격적인 이야기라도 자꾸 계속해서 듣고 반복하면 감동이 없어져요.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을 용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게 해줍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한두 가지 알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나요? 그 깊은 차원은 끝이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끝이 없이 끝이 없이 새로운 은혜를 계속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둔감해서 요즘에는 좀 은혜가 안 돼요 하는 소리는 그것은 변명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저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저를 위한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부르짖음이에요. 뭐냐? 성령이요.
좀 더 강하게, 좀 더 진하게, 좀 더 뜨겁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죽음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이요, 옥 목사를 주님께서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가 커지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사랑의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은 오래 다닌 대로 그 영혼이 둔감해졌어요. 식어 있어요. 큰 교회가 되어서 적당히 숨을 곳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이 교회를 찾은 분들은 여전히 은혜는 메말라 가슴에는 황야와 같이 타들어가는데도 그것이 영적인 병인 줄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 느끼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이대로 두셔서는 안 됩니다. 옥 목사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 이야기 너무 많이 설교하다 보니 나도 내 마음이 식어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성령이여 임하셔서 영혼을 깨트리시옵소서. 영혼을 울려주시고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이런 부르짖음이 저에게 있어요. 십자가는 그렇게 몇 마디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알려면 죽을 때까지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모자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등불을 들고 이 놀라운 은혜를 좀 알아보려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둔감해진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어디다가 마음을 다 빼앗기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둔감해집니까? 무엇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없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만 가득히 채워가지고 십자가가 멀리 보이게 되었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 죄인이요. 하나님은 거침없이 이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결과가 10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 예,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 모두 다 죽어요.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무서움을 압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압니까? 여러분, 법원에서 판사가 호출을 해도 가슴이 덜렁덜렁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서 이 심판을 면하려고 하면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그래요. 다른 종교는 이와 같이 인간을 놓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노골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 힌두교의 어느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힌두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신의 자녀요. 인간은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을 놓고 죄인이다, 회개하라 하는 것은 모독하는 것이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하고 가르치는 글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눈 감고 아웅이에요. 정말로 인간이 거룩합니까? 회개가 필요 없고 구원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 양심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인간만큼 더러운 악마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인간 정말 죄가 없습니까? 구원 필요 없습니까? 그런 눈 감고 아웅식의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양심이 용납하지를 않아요. 사람은 다 엉망이에요, 엉망.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꼭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된대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을 미리 가르쳐주고 미리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타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제시하셨어요. 무슨 원리인지 아십니까? 이 9장 22절 보세요.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그 다음에 다 같이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냐. 이것이 제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왜 제사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느냐, 왜 피를 흘리느냐, 왜 피를 뿌리느냐. 피가 없으면은 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됨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을 대치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려면 생명의 상징인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막 뿌렸어요. 죄 지은 사람이 짐승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짐승은 자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와서 그 짐승 잡아 피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뿌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므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 몸에 피를 뿌리면서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왔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이와 같은 속죄의 은혜는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도는 다 일시적인 것이고 그림자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람이요. 사람이니까 자기도 죄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지 못해요. 또 구약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짐승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니까 일시적인 효력밖에 없어요. 따라서 죄를 범할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짐승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제사 제도를 계속하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면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만드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요.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영원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피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한 번 드림으로 끝나는 제사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사요. 한 번 드림으로 나의 모든 죄를,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자신의 자기 희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명심해 두세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해하세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을 다시 바꾸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신 사람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만 못 박힌 거 아니요. 하나님만 못 박힌 거 아니요.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곳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값을 배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이 배상하게 돼 있어요. 범죄한 사람이 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배상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복 자살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죄의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였어요. 또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는, 그러면 사람을 적당히, 그죠? 너희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받아주마 하고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우리를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거룩에 상충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순을 범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죄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직면한 문제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죄는 벌하고 죄인을 살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숙제. 어떻게 하면 죄는 벌하고 죄인은 살릴 수 있는가? 이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배상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배상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했고, 배상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그분이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아들 되는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내리는 형벌을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형벌을 자기가 내리면서 그 형벌을 자기가 담당하는 신비스러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이와 같은 완벽한 대제사장과 완벽하고 완전한 제물이 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태리의 어느 성당에 가면 큰 그림이 하나 걸려있는데 그 그림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흔히 보는 십자가의 벽화인데요, 그림인데 자세히 그 그림을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뒤에 희미한 모습으로 더 큰 어떤 분이 계시는 것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에 찔린 손바닥에는 그 뒤에 계시는 그분의 손바닥도 함께 포개져 있고,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옆구리도 함께 찔려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슴에 깊이 젖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겠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소방관 6명이 그 인간 같지 않는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순직을 당하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찡하게 울렸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뽑았고 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자기 호주머니를 털고 아까운 줄 모르고 내놓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소방관의 죽음이 능력이 있었는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국민의 정서를 바꾸어 놨어요. 지난 1월달 신주쿠 지하철에서 술에 만취되어서 철로에 떨어진 일본 사람을 건지려고 자기 몸을 던졌던 이수연 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전 일본 열도가 열광했고 흥분했고 애도했습니다. 얼마나 그 죽음이 능력이 있었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바꿀 정도로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의인의 죽음도, 선한 사람의 죽음도 이처럼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능력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능력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오늘도 살아있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안겨주었습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말, 여러분 12절 잘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자기 몸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속죄. 다시 말하면 한 번 용서한 다음에는 더 이상 회개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용서도 필요 없는 완전 무결하고 영원히 유효한 죄 용서를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영원한 속죄요. 얼마나 능력이 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가면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그래요. 얼마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그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요.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 숭배 많이 하셨어요? 모르고 한 일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1계명, 2계명을 범한 가장 죄 중에 죄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했던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도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음란합니까? 간음합니까? 남모르게 더러운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더러운 생각으로 날마다 들끓고 있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 고쳐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오세요. 십자가 앞으로 오세요. 십자가 앞에 와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주님의, 여러분 발목을 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더러운 음란한 죄라도 가늠한 죄라도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죄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속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만들고 지금까지는 그저 돈이고 뭐고 아까워가지고 내놓지 못하던 사람도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는 다 풀어놔요. 다 풀어놓게 만드세요. 14절 좀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말이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말은 죽음에 이르는 악한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일날 그저 한두 시간 시간 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헌금 몇 푼 하면서 그것 가지고 아까워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 될 일을 많이 보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여러분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에 아직도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은 그렇게 머물고 있을 수 없어요. 순종하게 만듭니다. 헌신하게 만듭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원에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그 다음에 무엇으로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간 사람의 고백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요 날마다 십자가를 새롭게 체험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대단하였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꽉 묶어놓습니다. 십자가는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필립잔 씨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는 강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죽음의 고통을 스스로 흡수해버린 신비한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 사랑에 우리가 한번 접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전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텅텅 비었던 가슴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차고 오르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불만족에 휩쓸렸던 사람들이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안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헌신하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꼭 사로잡혀 살도록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릭 샤워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의 말이 맞아요. 구원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부활은 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있어야 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부활보다 더 위대합니다. 예, 하나님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가장 위대한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만큼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성령 앞에 기도하세요. 이 답답한 마음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좀 하루하루 알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대로 머물지 마시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가장 능력 있는 사람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는 자처럼 취급받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사랑의 교회가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능력으로 뜨거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송 다시 좀 불러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세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둔감한 마음을 가지고도 태연스럽게 앉아있는 우리가 가슴을 찢고 십자가에 그 놀라운 보혈의 피로 가득히 채우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이 찬송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